환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2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은 그런 낱말들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글쎄요, 어렵지 않다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좀 딱딱한 낱말들이 많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중국과 관련된 한자 낱말,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물론 한자와 중국과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므로 한자말을 다루다 보면 중국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중국의 고유명사랄까, 이런 것이 우리가 쓰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낱말에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글자에 대한 파자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낱말 중심으로 쭉 보시고, 아, 이것이 이런가? 뭐 그런 것을 한번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보아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불야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야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불야성을 이룬 도시의 밤거리,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 불, 밤야, 성성입니다. 밤이 아닌 성이다. 그렇죠? 밤이 아니면 낮이겠죠? 등불이 많이 켜져 있어 밤에도 낮처럼 밝은 것을 우리가 불야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시의 환락가나 번화가의 밤 풍경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밤에도 해가 떠서 밝았다고 하는 중국의 동래군 불야현에 있었다는 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 역사책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그런 낱말이 되겠습니다. 그 성에는, 글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는 밤에도 해가 떴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야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아방궁이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위수의 남쪽에 지은 궁전이다. 으리으리한 것을 아방궁이라고 합니다. 광대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은 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죠. 이것도 지명에서 나왔습니다. 아방이라는 마을 이름이라고 할수 있겠죠. 산시성, 서안에 서쪽에는 아방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궁전을 지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아방이란 무슨 말인가? 뜻이 어떤가? 물론 마을 이름이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당시의 수도 함양에서 가까운 궁전이다. 이때 안은 좀 가깝다라는 그런 말로 쓰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다른 쓰는 사방이 넓은 궁전이다. 여기서 안은 넓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래했다는 설, 물론 설등했습니다. 옛날 일을 제대로 안다는 건좀 어렵죠. 그래서 아방궁이 먼저 있어서 아방촌이 있는지, 아방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어서 아방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방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먼저 있었다. 그곳에 지었다. 그래서 아방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도자기. 작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중국의 어떤 자주라는 어떤 도시입니다. 무슨 주, 그치? 우리도 경주, 전주, 나주, 광주 하듯이. 자주에 있었던 가마예요. 가마. 그것이 자주요입니다. 자주요에서 많이 생산이 된 것이다 해서 자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자주라는 것은 중국의 하북성 자현의 팽성진이라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자냐? 이거 자석이라고 할때 자거든요. 이곳에서 아마 자철광이 좀 생산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주란 말이 생겼다. 그런데 이 자기란 말을 왜 도자기의 자기로 썼느냐 하면, 원래는 일반적으로 막 오지그릇이라고 할까요? 오지그릇을 뜻하는 이 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자. 이 자자와 이 자주요의 자자가 소리가 같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기의 그릇이 많이 생산되었다 해서 이 자자와 이 자자를 같이 합쳐서 쓴다. 그래서 도자기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자자는 이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란 말은 이 자주에 있던 자주요라는 곳에서 그릇이 많이 생산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고령토, 이것은 중국의 강서성 경덕진이라는 유명한 그 도자기 생산지가 있습니다. 이 경덕진에 나는 그 도자기 원료 산지다, 흙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산지가 어디냐면 고령초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령토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바뀌어서
영어로는 이제 가올린이다. 발음 그대로 읽었다는 것이죠. 가끔 보면 우리나라 경상북도의 고령군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중국에 고령촌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예, 대리석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것은 중국의 운남성 북서부의 도시인 대리부, 대리부라는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돌이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대리에서 생산된 돌이다 해서 대리석 이렇게 되겠죠. 차로 보면 보이차, 뭐 중국의 발음 비슷하긴 아마 푸얼차라고 하는 모양입니다만, 이 보이차는 막 흑차의 한 종류입니다. 단단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비싸죠. 저도 이 보이차를 많이 마셨고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운남성의 남부에 있는 보이현이라는 곳, 그곳에서 이 차가 이렇게 이렇게 집화가 되어서 이제 차마고도로 넘어간다든지 해서 이렇게 밖으로 많이 출하가 됐죠. 그래서 보이현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생산된 것이라서 보이차라고 한다. 다 지명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마 이것은 서해를 하시는 분잘 아시는데 단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계석은 중국의 광동성 덕경현 단계지방에서 나는 벼룩돌이다. 이 단계지방에서 아주 좋은 벼룩돌 재료가 되는 것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급인 그런 벼루를 단계석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단계석보다 더 좋은 그런 재질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전통이 있고 오래돼서 옛부터 이렇게 단계석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사전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으로 이 북망산. 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국의 하남성 낙양 북방에 있는 구릉지대다, 산지대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막 공동묘지 비슷하겠죠. 많이 묻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구려의 흑치상지의 아들 흑치준, 진시황의 아버지로 알려진 여부리, 백제의자왕의 아들 부여융 등 왕족과 귀족들의 무덤도 여기에 많다. 이렇게 해서 북망산입니다. 망이라는 것은 참이 글자와 이 내용과 글자가 상당히 맞는 것입니다. 망은 죽을 망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우부망은 이렇게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망자와 북망산은 상당히 관련이 깊은 글자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우선에 중국의 고유명사와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을 한번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